경찰이야? 사회복지사야? 당장 사과하세요! 기특하게 생각할 거예요. 딱 한 달만 더 버텨보자, 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나라 입장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저희 작품은요, 정말 머리가 뜨거운 차은경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마음이 조금 더 뜨거운 초보 이혼 한유리 변호사 둘이 만나면서 생생한 이야기들과 사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두에게 굿 파트너가 되어드릴 테니까 모두도 저의 굿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시청자분들에게 잠깐이나마 굿파트너가 되어주길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은경 역할 맡은 장나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리 역할 맡은 남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우진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민호 역할 맡은 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상 역을 맡은 지승현입니다. 재미있는 현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사라 역할 맡은 한재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굿파트너에서 17년차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 역할을 맡았어요. 변호사는 선생님을 대변해드리는 거고 판결은 판사일, 재산을 줘야 하는 것은 선생님 일, 그러니까 엄밀히 남의 일은 맞습니다. 판사님이 판단하신 거라 억울하시면 항소하시죠.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사실 차은경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차갑고 굉장히 냉철해 보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칼을 휘두르고 다닐 것 같은 변호사지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다를 보여드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필 저예요? 편변은 필요해. 나랑 다르니까. 자기와는 너무 다른 한유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성장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드러나 보자.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거, 그게 사람 감정이겠죠? 안녕하세요. 굿파트너에서 한유리 역할을 맡은 배우 남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말도 안 돼.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한유리라는 캐릭터는요, 대형 로펌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혼팀만을 가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이혼팀의 신입 변호사로 출근하게 되면서 차은경 변호사님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백시키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대리인이야.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파트너에서 법무법인 대정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게 된 정우진 역할의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시면 저희 고객에서 피고소인으로 지위가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은경의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은경을 인간적으로나 그리고 변호사 선배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면서 대정의 이혼팀을 이끌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본인 할 말 다 하시면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기지만 또 입사 선배기도 하니까 신입 좀 잘 챙겨줘. 네, 저는 굿 파트너에서 전 은호 역할을 맡은 표지윤이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분란 만들어봤자 이게 피곤해요.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으면 됐지. 은호는 30살을 앞둔 대정의 3개월 차 된 변호사이고요. 워킹 러브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퇴근 요정인 그런 캐릭터이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건 딱 저녁 6시까지만. 아니다. 5시 59분까지. 유리를 이혼 변호사 팀에서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자꾸 잡으면서 설레이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한 변 전담 마크 하겠습니다. 오케이. 겨우 김밥에 떡볶이예요? 내가 이거 룸 잡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한 변 나가지 마. 왜 이렇게 강아지 정치돼? SBS 굿 파트너에서 김지상 역을 맡은 지승현입니다. 지상이는 내과 의사고요.
차은경의 따뜻한 남편이자 엄청난 부성애를 가진 인물인데. 와, 내가 살면서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다 해본다, 당신 덕에.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니야, 회사 다니는데 뭐 일찍 나오기가 쉽나. 멋있는 내 와이프, 파이팅! 지상이의 등장이 기대하셔도 좋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굿파트너에서 최사라 역할을 맡은 한재희입니다. 변호사님, 2시 예약하신 박종식님과 아드님 함께 오셨습니다. 최사라는 차은경 변호사의 비서고요. 질투와 욕망이 인생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변호사님처럼 더 열심히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어요. 수석실장 다는 날이 오겠죠? 차 변호사님은 댁으로 가신 건가요? 네, 퇴근하셨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저만 믿으세요. 전문직 가진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뭔 X발 재질이야. 야, 베이비시터냐고. 아, 노동청 확신 걸까? 신고 해버려. 판별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유명해질 수만 있다. 유명해져 누워야지. 두 사람이 우리 이용팀 등산에 붙여줘야지. 변호사님, 어. 나 다시 59분인데. 59분이다. 가. 좋은 곧 파트너로 좋은 시너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기대되고 빨리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드라마 굉장히 인간적이고 생활 밀착형인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시고 같이 웃으시고 또 같이 슬퍼할 땐 슬퍼하고 하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재미난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굿파트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뿅! 감사합니다.